돈트랄라 피터팟 퍼즐링. 오늘의 이야기는 We can go anywhere. 거북이는 평소처럼 느릿느릿 걷고 있었어. 그런데 마침 주변을 지나던 토끼가 거북이를 보고 느림보라고 놀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언제 도착하니? 내가 뒤로 뛰어도 그것보단 빠르겠다. 거북이는 느려 퍼진 느림보래요. 거북이래요. 하루 종일 걸어도 집에 못 간대요. 야골라. 나보고 하는 얘기도 아닌데 야골르네. 토끼가 동물 야골릴 줄 아는걸. 나도 보고 배워야겠어. 저런 걸 배우면 안 돼, 돈트. 토끼의 말에 화가 난 거북이도 토끼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어. 다음날 토끼가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토끼를 불렀어. 바로 거북이였어. 보기에 장소와 알맞은 달 것에 동그라미를 쳐보자. 잘했어. 바로 자전거야. 이래도 느림보라고 할 수 있을까? 달리기로만 승부하는 시대는 갔어. 이제 도구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자전거를 타면 너보다 빠르지? 어때, 토끼야? 토끼도 거북이의 말에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며 돌아갔어. 토끼는 뭘 타고 올까? 흐미진진해지는데. 돈트는 싸움이라면 다 좋아할 것 같아. 토끼는 다음날
자전거를 탄 거북이의 앞에 버스를 타고 나타났어. 이러면 나보다 빠르지? 눈보리야, 눈보리야. 또다시 다음날. 토끼야, 먼저 지나갈게. 저건 택시잖아! 질 수 없지! 토끼는 다음날 택시보다 빠른 기차를 타고 나타나 거북이가 탄 택시를 지나쳐갔어. 거북이와 토끼의 대결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걸. 잠시 쉬어갈 겸 퍼즐을 하나 풀어볼까? 그림에 맞는 단어를 적으면 돼. 딩동댕! 기차? 기차보다 빠른 게 뭐가 있더라? 아마 땅에는 없을 거야. 다음 날 토끼는 거북이의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토끼야, 하늘을 봐. 토끼가 하늘을 보자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어. 토끼는 당황했지만 지고 싶지 않았어. 느림보 거북이 주제! 질 순 없지! 토끼는 로켓을 탔어. 그리고 거북이가 탄 비행기를 지나쳐 우주에 나가 달에 도착했어. 그럼 어떤 이동수단이 제일 빠른지 알겠지? 이동수단을 느린 것에서 점점 빠른 순으로 이어보자! 토끼가 도착하자마자 절구를 찢던 달토끼들이 토끼에게 다가왔어. 이런 데서 뭐하고 있었어? 빨리 떡을 찌어야지. 어? 나는 달토끼가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서 일해. 아니라니까! 그렇게 토끼는 달에서 일하며 살게 되었고, 거북이는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곳이 거북이 섬이었어. 모두가 느린 거북이 마을에서 거북이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느긋하게 행복하게 살았대. 나는 싸움 구경이 왜 이렇게 재밌을까? 그건 돈트가 못 돼서 그래. 싸움 구경을 매일 할 수 있다면 나쁜 아이라도 상관없는데. 싸움을 대체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그런 것 치곤 돈트는 다른 애들이랑 안 싸우는 것 같아? 응? 그건 내가 착해서 그래. 다른 애들이 돈트의 장난을 참아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럼 이제까지 나온 단어들을 다시 확인해볼까? 내가 읽는 걸 듣고 잘 따라해봐. Turtle 거북이, bicycle, 자전거, bus, 버스, taxi, 택시, train, 기차, airplane, 비행기, rocket, 로켓. 잘했어! 우리를 또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